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유하는 새 은약의 사람. 이 자유한, 자유할 줄 아는 신앙, 자유가 있는 신앙. 오늘 이 신앙은 바로 새 은약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 대신 예수께서 우리를 모든 억압에서 자유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한 주간 지나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자유로웠습니까? 얼마나 편안하셨습니까? 부담 없이 자유로운 신앙생활과 범사의 모든 생활을 하셨습니까? 많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 드릴 때는 정말 믿음 있는 것 같고 예 기도할 때는 정말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보이지 않는 울타리 안에 갇혀서 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마지못해서 오늘 주일이니까 끌려다니는 마치 고용인처럼 억지의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억지로라도 하면 좋은데 억지도 안 되는 사람도 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일 보니까 이 빈자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믿습니까? 예. 오늘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는 억매이고 구속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 안에서 자유함이 넘치는 예.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성도는 믿음의 날개로 자유롭게 날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어요. 날개만 하면 되는데 이 날개, 믿음의 날개를 움츠리고 예배당 안에서 그저 말씀을 떠에게 주는 것만 따박따박 받아먹습니다. 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 자기 만족만 생각하고 예, 그렇게. 자기 위주로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비대해져서 이제 영적 날개를 피해야 되는데 믿음의 날개를 펴지 못하고 엉터리 없는 신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주일날도 예배의 날개를 주일 성수의 날개를 펴지 못하고 엉뚱한 데 추락돼가지고 저 세상 다른 어떤 곳에 처박혀 있는 그 날지 못하는 독수리 이런 신앙인들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전도와 성교의 날개, 성김의 날개, 기도의 날개를 펴고 이 지역과 세계 열방을 자유롭게 나를 수 있기를 추원합니다빌리보 4장에는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자유를 노래했습니다. 나는 갇힌 자가 아니야. 주 안에서 자유한 자야. 그래서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고 피팡을 당하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지 않고 감방 안에 음, 어, 참 어두운 곳에 움츠리고 있는 자신을 보지 않고 항상 이기게 하시는 십자가로 이기게 하신 십자가로 부활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는 감옥 안에 있어도 실패한 자가 아니여 이긴 자라고 승리를 노래했던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그 부활장 부활장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날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믿음의 날개를 펴면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형식적으로 교회 나오고, 형식적인 믿음, 체면이 있어서, 체면에 맞이 못해서 믿음 생활하면, 이거 예수 믿는 거 피곤해요. 오늘 안 가면 목사님이 또 전화하겠지, 전도사님이 또 신방 오겠지. 이거 얼마나 피곤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 안에서 똑같이 자유한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날개를 펴고, 믿음의 날개로 자유롭게 날기만 하면 됩니다. 마음껏 날아오르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고 승리한 예,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냐? 오늘 성경에 예수 믿는 성도를 뭐라고 말하냐? 예수님을 보여주는 편지라 그랬어요. 또한 가지는. 은약의 새 은약의 새 은약의 일꾼이라 그랬습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오늘 본문 3절에 말하기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랬어요.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보내진 세상에 보내진 그리스도 예수의 편지라 그 말이에요. 지금은요, 아주 뭐 첨단 기술로 스마트폰 숫자 몇 개만 누르면요, 누구와도 통할 수 있고, 금방 서울, 부산, 대구, 뭐, 어디든지, 예, 이 스마트폰 하나를 가지고, 아니, 저 지구촌 저 끝까지 어디든지 마음대로 안부를 묻고 통화를 할수 있습니다. 연락이 돼요.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러나 한 4,50년 전만 하더라도, 예, 이 연락 수단, 통신 수단이 좋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대로 이 돌려가지고 하는 예, 수동식 전화 예, 해가지고 여보시오 교환 나오면 또딱 교환이 연결 시켜주는 아마 그런 거 모르는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그다음 이제 들어가지고 버튼 누르고 전하는 화 이런 통신 수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는 어떻게 글로서 글로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실정을 글을 써서 보냈어요. 그때 우리 군에 갔을 때는 부모님들이나 형제들이나 친구들에게 전화가 어디 있습니까? 요즘은 군대는 뭐 스마트폰으로 다 하지만 그때는 편지도 마음대로 못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편지를 썼어요. 말리장성, 구구절절 다 쓰는 거예요. 예? 그 편지를 보면 그 형편을 아는 거예요. 울련이 고달프구나. 밥 먹는 게 어렵구나. 그런 걸다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 궁금했던 그런 사정들을 글을 보고 확인하고 위로도 받고 때로는 마음의 용기도 없고 마음의 안도함을 가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을 다른 눈으로 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그냥 평범하게 보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너는 빛이 돼야 돼 너희는 소금이 돼야 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맛을 못 내고 빛이 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손가락질 당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성경이 말한 대로 오늘 우리는 누구를 보여주는 편지예요 그리스도가 보낸 편지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될거 아니에요 내가 믿는 예수가 어떤 예수라는 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보여주는 우리가 편지라 그랬어요. 정말 답답한 세상, 정말 일촉즉발의 전쟁의 위기까지도 가고 늘 불안한 세상,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방황하는 이런 세대 속에 이 땅에 보내어진 그리스도의 편지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보므로서 저분들이 속이 시원하고 예수와 믿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정말 하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지. 저 사람이 얼마 전까지 교회 나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고개를 떨구고 어둡 침침하게 찝찝하게 살았는데 어떻게 교회 나고부터는 달라졌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런 편지가 돼야 돼. 야 돼요 저렇게 사랑이 많아졌어. 전에는 자기밖에 모르고 욕심이 뭐같이 많았는데 이제는 양보할 줄 알고 나누어 줄줄 줄 알고. 예수가 어떤 분인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편지가 돼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여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이런 자유로운 삶 정말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자유하는 삶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느냐는 겁니다 오히려 주님을 욕먹이지는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정말 편지를 보내신 주님을 욕먹이는 그런 일은 없습니까? 고린도 후서 2장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품문 2장에서 그래 말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랬고 너희는 바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는 향기라 그랬습니다. 향기는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맡아보고 아는 거예요. 편지는 읽어보고 아는 것이고 이거는 맡아보고 아는 거예요. 아, 아, 이거 장미꽃 냄새네. 이거는 백합꽃 냄새네.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 들어가 살더라도 예, 장미꽃 냄새, 백합 냄새 예수 냄새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그리스도의 향기란 말은 다른 말로 그리스도를 잘 나타내는 잘 냄새 맡을 수 있도록 잘 나타내는 그리스도를 전발 전달하는 그리스도를 발산하고 전달하는 전도자의 삶을 뜻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황금의 날을 선포했습니다. 그냥 쪽지들 고 가서 전도하고 예, 뭐 구강들은 찌지만 그릇 부채가 갖다 준다고 해서 전도되는 거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되는 거고, 정말 용서하는 마음, 정말 격려해주고 위로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리스도의 냄새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도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 뭐라고 말합니까? 6절에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를 만족하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새 언약의 일꾼 그랬어요. 새 언약의 일꾼. 이건 무슨 말이냐. 새 언약도 있고 헌, 헌 언약도 있다 그 말이죠. 좀다가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이새 언약의 일꾼은 학벌 좋은 사람 아닙니다. 뭐 세상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존경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훌륭한 사람에게 어떤 오늘 일절에 보면 추천을 받은 사람도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그 사람이 새 언약의 사람이에요. 다시 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새 언약의 일꾼들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이미 우리는 새사람 되었어요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새사람 되게 해주셨어요 이제 믿음 안에서 세상의 성공 땅의 모든 가치에서 자유함을 보여주는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편지가 되는 그런 변화된 삶으로 살아야 되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사람 그대로는 불가능합니다 새사람으로 자유하는 삶의 날개를 마음대로 펼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음껏 믿음의 날개를 펴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을 예수 믿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 일로 인해 흥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교회의 변화와 부흥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바울은 새 사람으로 변화된 너희가 예수 믿는 너희가 고린도의 성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본을 보여주고 향기가 되어 이 땅을 다시 변화시키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자유한 사람 영으로 행하는 이 자유하는 삶은 바로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사라지는 사명의 사람이 되라 그 말입니다. 성경에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있습니다. 옛 언약은 무엇이고 새 언약은 무엇입니까? 옛 언약 계명 율법 다시 말하면 지키고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번 것을 보면은 이은 언약은 의문의 것이라 그랬고 이것은 오히려 죽이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율법대로 살수 있습니까? 계명 다 지킬 수 있습니까? 계명을 지켜야 복을 받는다면은 아무도 계명 지킬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새 언약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새 언약이 뭐냐? 다른 말로 은혜의 언약이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의 언약 그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행함이 아니고 지키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저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을 새 언약이라 그럽니다. 새 언약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새 언약은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생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옛 언약 아래 있던 우리 율법을 지켜야 되는 그옛 언약 아래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세워진 새 언약으로 자유롭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자유를 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예수 냄새에 풍기는 향기로운 삶이 일어나야 합니다. 변화된 그리스도의 삶, 변화된 그리스도의 삶으로 빛이 날때새 언약의 일꾼으로 사명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바울은 모세의 수근을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새 언약의 일꾼이라 그랬다가. 또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랬다가 오늘 바울은 그 모세의 수건을 언급합니다. 이 모세의 수건이 어디 나오는가 아마 출애굽기 34장 33절에 나오는데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는 말씀이 있어요. 구약에서 모세에게 있었던 이 사건 고린도 교회에게 왜 이야기를 했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왜이 모세의 수건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오늘 우리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모세의 얼굴에 가려진 수건의 의미를 우리가 모르면 주님의 영광, 성령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수건을 가렸다고 하는 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먼저 한 가지는 출애굽기 34장에 나오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내려올 때 가리웠던 그 얼굴에 가리웠던 수건은 영적으로 겸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수건 때문에 그 백성들이 모세를 가까이 하지 못하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수건을 얼굴에 가리웠던 거예요. 겸손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 3장 15절에 말하는 이 수건,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그 율법,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다. 그런데 이 수건은 좀 달라요. 이 마음을 덮는 이 수건은 뭐냐? 모세의 글, 성경, 율법, 예, 모세의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이 모세의 글을 읽을 때마다 수건이 우리 마음을 덮었다. 그러니까 덮어버림으로 볼걸못 보겠다는 거예요. 이 수건이 가려져서 정작 봐야 될걸못보고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글이 바로 율법 아닙니까? 율법이 바로 수근으로 가뉘어져서 은혜의 은약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 후서 3장 1절에서 쭉까지, 6절까지에 말하는 이 수근은 겸손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속이는, 예. 율법에 속는 율법 때문에 은혜 은약을 볼수 없는 그런 가리는 그런 가면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여기 이 성경 어, 수건을 뭐라고 번역했는가 하니까 마스크 왜 우리 감기 걸리거나 뭐 공기 오염되면 그말 마스크 예 다른 말은 복면입니다 복면 얼굴 가리우는 걸 말해요 이 여기서 말하는 수건은 바로 그겁니다. 나를 보고 나인 것을 알지 못하도록 가면을 쓰는 게 바로 이, 여기서 말하는 수건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완전히 노출 안 하고 자기의 그 모습 그대로를 안 보이고 위장하기 위해서 쓰는 가면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이 가면 쓰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철없대로는 이 가면을 쓰는 거예요. 네? 이 가면 때문에 은혜가 되지 못하고, 이 가면 때문에 자유롭게 날지 못하는 올무가 될 때가 너무 많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 밖에 나가서는 뭐 이리저리 어울리가 술잔, 술잔도 기울이고, 뭐빨것 빨고 할것다 하고, 뭐 못된지 다 관리하면서 교회올 때는 싹 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처럼 이 가면이야. 이래가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이래서 어떻게 우리 믿음의 발전이 있고 축복이 일어나겠습니까? 정직하지 못하면서 의로운 척 하는 것. 내게, 내게서 이미 벌써 사라진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과거에 내가 어떻게 했던 그거. 지금 그렇지 못하면서 그런 척하고 이 수건 쓰고 다닌 사람 없지 않아 있어요. 이제 하나님 예배 때마다 은혜 주시고, 말씀 통해 은혜 주시고, 기도의문 열어 주시고, 나를 다시 일으키기를 원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고, 다시 한번더 이미 믿음 안에서 자유케 해주셨는데, 그 자유하는 날개를 마음껏 펼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은 벗어야 내 기도가 살아나고, 가면을 벗어야 하나님이 들어주시잖아요. 가면 벗고 상달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가면을 벗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도 앞에 부끄러울, 부끄럽다고 해서 이게 노출되면 그건 내 체면이 깎일까 해서 가면을 쓰고 있다면 다 벗읍시다. 오늘 이 예배당 나가기 전에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기 전에 내가 쓰고 있는 가면 다 벗어 버립시다. 하나님은 우리 속을 아시잖아. 우리 중심을 보지 않아요. 주님이 인정할 수 있는 그 마음의 믿음의 중심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면은 하나님과 정직한 관계를 파괴할 뿐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모든 감사가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고린도 후서 3장 16절에 그러나 언제든지 죽게로 돌아가면 그 수근이 벗겨지리라 우리 항상 방향을 세상으로 맞추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를 보고 더듬거리고 나가려고 하니까 날개를 못 펴는 거 아니에요 수근이 안 벗겨지는 거예요 모든 거 주님을 향해서 주님 앞으로 돌아가면 수군이 벗겨지리라 내 위장된 모습 가려지고 정직한 내 모습 솔직한 내 모습 거짓되면 거짓된 모습 예, 불량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회개의 눈물이 일어나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될줄 믿습니다 이제 성령 안에서 가면을 벗고 진정한 자유함이 있는 새 은혁의 사람이 되어 우리의 이웃과 지역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황금교회를 단임하는 박무용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인 선교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뿐 아니라 탁구, 축구, 색스폰 교실 등을 열어 지역 사회를 섬기고 이웃을 봉사하는 열린 공동체입니다. 아울러 성도 서로가 함께하며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감사합니다.